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대학교가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열어 이웃들과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예솔 시민기자입니다. 우리 대학 호텔 외식 조리학과 실습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김치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이날 열린 나눔의 희망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에는 국순옥 구청장과 차장단, 교직원 봉사팀,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우들은 전공을 살려 추운 겨울 작지만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치 처음 담가와서 재밌고 좋은데 가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교직원과 학생들은 정성 들여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는 전과정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담근 김치 250여 박스는 남구지역 복지시설, 독거노인 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으로 전달됐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함께 한다는 그런 뜻깊은 어떤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7년 전부터 매해 겨울 사랑의 김치 배달 행사를 통해 불우한 이웃들과 따스한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박예솔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지역민과 책 한 권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조호연 시민기자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토론회를 찾았습니다. 토론회를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29일 전남대학교는 중앙도서관 5층 시청각실에서 작년에 이어 범시도민 독서운동인 광주 전남을 읽고 톡하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 한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대에서 40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시도민 패널들이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고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김근호 교수는 책에 언급된 세월호 참사가 던지는 질문인 국가란 무엇인가를 소재로 진중한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로 많은 시 도민들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다 함께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편한 주제들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김훈 선생님의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지난 9월 김훈 작가를 초청하여 한책톡 콘서트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10월에는 독서클럽 회원과 시도민이 함께 참여해 진도 지역으로 한책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등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호연입니다.